최고위원회 회의를 9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사실 제가 주 52시간 후 바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좀 당 지도부가 좀 교체되고 나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만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고 당대표님이나 최고위원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9시 반입니다. 앞에 분들한테도 여쭤보세요. 네. 괜찮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냐고요. 우리 언론인데. 이게 아침에 너무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기 힘든데, 예, 그리고 또 기왕이 주 52시간이 이미 시작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시 반으로 해서 9시까지 출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박수도 안 치고, 뭐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당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요. 네.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당정이 많아서. 네, 지금 당정도 저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각 언론사에서 시간을 카운트해서 일찍 퇴근하시거나, 그 다음날, 뭐, 한나절 일찍 나가도 되나, 이렇게 좀 제도를. 그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9시 반 첫 회의입니다. 지금부터 제 11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8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조율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인들께서는 현장에 오셨지만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회의를 했고 또 그 해당되는 상임위 간사들하고 오늘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저희가 또 모여서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이례적으로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꼭 지키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들께 약속한 8월 30일 날 처리하겠다는 것을 좀 지키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 경제의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일자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은 개선됐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기반의 상생형 일자리를 늘리는 등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창업과 인재 양성에도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관행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토목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중독이자 재정 남용입니다. 또한 일자리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습니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이 집값 과열을 잡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자본화면 집값이 1억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규모가 연간 33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에 집을 사두면 떼돈을 번다는 투기 심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더 커집니다. 정부가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국내 2천만 가구 가운데 40%가 넘는 860만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서민, 신혼부부 등이 실수요자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